하시기 바랍니다. 아부대로 출동! 네. 제가 갑자기 이런 걸 좀 많이 하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음악에 맞춰 막내미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음악. 야 말고 오늘부터 내꺼 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아 막내 인증 네 인정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솔로 하영이입니다. 자 그룹에서 좀 좋은 건 어떤 것 같아요? 차가 거의 비즈니스죠. 운전입니다. 아, 혼자 타니까. 아, 예, 예. 네네. 아, 승합차에. 네. 아, 좀 멤버들이 가장 생각날 때가 있나요? 멤버들은 매번 생각나는데요. 요즘 가장 느끼는 건 엔딩 무대에서 멤버들 항상 같이 오면 다 같이 수다 떨고 막 이제 팬들한테 안녕 할 때 있었는데 혼자 하려니까 네. 막. 그렇죠, 그렇죠. 그, 좀, 제가 좀 TMI를 좀 알려드리자면, 네. 이제 솔로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좀 있습니다. 엔딩 활동. 아,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솔로전이 있어요. 네, 아, 네, 여러분, 청취자분들 한번 보세요. 음악방송 보시면요. 아, 그럼 뭐 딱히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솔로 가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게 막 서로끼리 친목을 네. 다지는 것도 아니야. 네, 맞아요. 그냥 이게 있어요. 맞아요. 심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쭈뼛쭈뼛 모여서. 맞아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표정. 네네. 아, 아, 혼자라서 맞아, 맞아, 정말. 100번 들었어. 자, 좋습니다. 아, 솔로 앨범을 내면 자연스럽게 솔로 콘서트도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언젠가 있을 하영씨의 솔로 콘서트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합방TV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저와 보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화면 조정 시간에 등장을 해서 제가 이렇게 셔터를 열고 뭐 애국가를 부르면서 등장을 하고 중간중간 VCR에 뭐 MC 프로그램을 패러디한다거나 네네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때알 같은 뭔가 재미가 있어요. 네, 재미가 있는 콘서트가 재밌더라고요. 네네. 아 좋습니다. 뭐 스포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던지면 누군가 들어서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조금만 아 누군가 셔터를 열면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등장할 예예 예. 네네. 아 뭐 그런 무대가 또 누군가가 한다면 하영씨의 덕분에 네네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세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인싸 하영이 매니저분 피셜로 으흠. 친구분들이 많다. 부드럽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얘기예요. 아 정말로 잘못된 얘기다. 저는 핵 아싸입니다. 아 핵 아싸다. 네. 어 그러면 친구분들 좀 계세요. 어쨌든 친하게지는 분 주변에 분들은 계실 거 아니에요. 아마 매니저 오빠가 제가 지금 활동이 레드벨벳 수영이랑 겹쳐가지고 네네. 그래서 매니저 오빠가 인싸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 조이 씨. 네. 아 수영이라고 부를 정도면은 좀 이렇게 좋은 분이 있으신가 봐요. 아 고등학교를 같이 다녀서. 아 조이야 뭐 이게 조금. 네네. 수영이랑 예린이랑 같이 요즘 어울리는 걸 많이 보고 봐가지고 매니저 오빠가 인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레드벨벳 분들이랑 이렇게 또 아 레드벨벳 분들이랑 여자친구 이제, 여자친구 예 예린 네, 씨 맞아요.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고. 네. 근데 세 분이 같이 친해요? 네. 아 어떻게 좀 친해지게 됐어요? 셋이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저랑 아. 예린이는 같은 반이고 수영이 옆반이었어요. 세 분 다 동창이시구나. 네, 맞아요. 아, 그러면 또 친할 수밖에 없을 예, 예. 없겠네요. 근데 왜 본인을 아싸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굳이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딱히 안 들어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싸는 인싸라고 안 해요. 그래요? 본인이 나는 인싸 안 같은데 내지는 아니 나는 나 정도면 아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하영 씨는 그래서 약간 좀 인싸 같다. 뭐 예, 그럼 인싸 할게 오늘. 인사이걸로 오면서. 아 이거 금요까지 이렇게 해줄 일. 네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예리 씨와 정 씨 평소에 뭐 이렇게 침묵을 다지시는데 너무 친해하잖아요. 그러면 네. 평소에 쑥스러워서 못하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쵸? 아니요. 없나요? 네. 평소. 있어야 하는 건가? 아 네 있어요. 아, 너무 있습니다. 아 너무 있다. 네. 아 그래요. 그런 말. 방송에서 네 한번 해보시죠. 아, 음성 편지로 한번 남겨보시죠. 아 제가 항상 수영아 있나 하는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 내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자니 미안하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너무 착한 친구들이라서 내가 어떤 말을 고민을 얘기하면 항상 귀 깊게 들어주고 그런 모습 너무 고마워. 나도 너희들의 고민을 주저없이 들어주고 꼭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게. 고맙다 친구들아. 네, 아, 세 분의 영원한 우정을 저희 아이돌 라디오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아 게임신 게임왕 하영이. 하영 씨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네. 잘하시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네. 예전에 총 게임 정말 네, 잘하셨잖아요. 갑작스러운 네. 공격. 네 맞아요. 네네. 어느 정도였나요? 아니 근데 이게 레벨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하루에 진짜 한 저녁 6시부터 해서 아침 7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저녁 한 10시부터 8시. 아침 7시까지 게임을. 네. 밥도 안 먹고 중간중간 이제 라면 같은 거 거실에 나가서 끓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난감 총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아 평소에 네. 어떤 느낌으로 게임하셨는지 아. 현실 느낌으로 재현이 될지 궁금하네요. 쭉 right here away. 네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딱 그림도 많으시네요. 예, 예. 아, 게임도 굉장히 아, 네. 네, 깜찍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취미는 뭐예요? 아, 요즘 취미는 너튜브로 영상 보기? 아, 너튜브로 영상 보기. 아, 맞다. 저 생각났어요. 뭐요? 게임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갑작스러운 공격 거기에 에이핑크 스킨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이건 좀 TMI이긴 합니다만 에이핑크 캐릭터가 이제 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캐릭터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 다 봤잖아요. 진짜요? 네, 진짜. 몇 년도 거요? 네네. 무슨 옷 입었어요?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약간 좀 활동복 같은 거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14년도 건가? 네네. 그때 당시에 아, 전 캐릭터를 다 구매를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레드팀은 누구 거 썼어요? 레드색, 블루색이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예. 전 멤버를 다 사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 어쨌든 뭐 이 정도로 네, 서로 친하자. 예예예. 의리가.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은 랩하는 하영이. 예. 네, 요즘 부쩍 랩에 관심이 많아지셨다. 라고 들어서 제가 네. 바로 한번 무대로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오늘 저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무대를 준비해 봤거든요. 아 어떤 특별한 분과 함께 맞습니다. 일단 무대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너무 이분이랑 하고 싶어가지고 오기 전부터 계속 부탁했거든요. 그거 오실 거예요 아마. 아 여기 아 그러면 제가 이따가 그 스페셜 게스트 분을 제가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고요. 자 아, 어떤 노래를? 아 이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쿨 선배님의 노래인데요. 아 네, 이게 애상이라는 부분. 아 제가 해주시는 팬분들은 최소 80년대다. 최소 80년대까지 아니고 90년대 초반생.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네 아주 그냥 네 여름을 아주 네 힘으로 또 맞아요. 노래죠. 자 그럼 하영 씨가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스페셜 게스트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네.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 스페셜 게스트는 조이. 과연! 과연! 언제든지 네, 불러주시고요. 네. 왜 이렇게 잘 불러 둘 다 멜로디 판다 죽어. 네, 보내주셨고요. 사장님 10번 추가요. 네. 오, 랩신 랩왕 노래방 놀러 온 남매 같아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둘이 연습하다 온 거 아니야? 분배 너무 잘 되어 있어. 네. 아주 척하면 척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롱디 클라스 꺄우. 오늘 노래 너무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숨겨왔던 노래 실력을 네, 아이돌 라디오에서 어? 와. 언젠간 넘어야 할 산이라면 아이돌 라디오에서 넘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아, 이렇게 하영씨와 시간을 보내봤는데 아이돌 라디오 329번째 에피소드 또 오하영 에피소드 오하영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정말 너무 편하게 있다가 간 것 같아서 저 팬분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피디님도 뵙고 오빠도 뵈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겨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언제든지 네, 놀러 오셔서요. 네,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가시고. 네. 아,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열심히 끝까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판다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고. 아, 이렇게 내 3시간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저와 같이 한 판다들도 있어요.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또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영원히 기억하도록 합시다.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네, 끝곡으로는요, 하영씨의 추천곡 비투비 캡처스. 와우를 틀려고 했는데 하영 씨와 저를 이어주는 베이빌론 피처링의 정의로운 스포츠. 네, 이것이 바로 DJ다. 아, 걸려구나. 마지막 곡은 DJ의 독립권입니다. 네, 너무나도 뻔뻔한 선곡. 자, 제가 앞에 외치면 뒤에 사랑합니다 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아이돌 사랑합니다.